지금 보시는 것은 요즘 축제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메이크업 페어에 나가면서 제품 광고용 디스플레이 패널로 이렇게 제작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이렇게 정보를 올리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종이 박스를 이렇게 적층을 해서 본드로 붙였고, 이 전개도는 제가 공유를 할게요. 그리고 이건 그냥 구형 아이패드인데, 여기에다 이제 제품 영상을 넣고 계속 이렇게 롤링을 한 겁니다. 계속 보이게. 뭐 소리도 물론 키울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보시고 싶은 쪽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LED 네임 태그인가 뭐 그런 제품이에요. 제품을 활용해서 글씨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넣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볼륨 노브를 그냥 이렇게 끼운 거죠. 기능은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어떤 제품 홍보라든지 현재 뭐 운영하시는 부스에 설명 같은 걸 하시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더러 있으셨는데, 이거 역시 안에는 LED 네임 태그를 썼고, 이것도 그냥 볼륨 노브 그냥 끼운 거예요. 박스지를 커팅해서 그냥 적층했고, 적층해서 붙였고, 이 안에는 이제 LED POB라는 제품인데, LED의 잔상을 이용해서 이미지처럼 보이게 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요즘엔 되게 단순해졌어요. 이 프로그램도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을 넣으시면 바로 이렇게 구현되게 제품이 돼 있어요. 이 제품도 제가 어떤 제품을 썼는지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자료를 영상 올릴 때.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LED POB 제품들이 굉장히 컸죠. 근데 이렇게 컴팩트해지기도 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유선 제품이었는데, 얘는 이제 무선 와이파이로 연결되는 제품들도 있고, 지금 돌아가는 이 광고 패널에 사용했던 제품은 이게 양쪽으로 있는 타입이 아니라, 맨 양쪽에 LED가 박혀있는 제품이 아니라 한쪽에 박혀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잔상을 만들어서 이미지로 보이게 했고, 여기 조그마한 스피커가 있어서 소리도 작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이런 케이스도 있어서 회전하면서 다칠 수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까지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안전하고 더 좋았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셔서 계획하시는 행사나 제품 마케팅 등의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